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3.17 패치 PSP 티어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섭 에메랄드 티어 이상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에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 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에서는 아무에게도 OP마크를 달아주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 패치 들어와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챔피언이 있죠. 트린다미어입니다. 실제로 이전 패치 대비 순위가 45계단 상승할 정도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화제의 주인공이라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OP마크를 줄 정도는 아닌데요. 트린의 성적은 현재 픽률 8.1%, 승률 50.9%, 그리고 밴율 2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패치째 최상위권을 기록 중인 레넥 톤이 픽률 10.3%, 승률 51%, 밴율 12.9%를 기록하고 있으니 대강 저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단 지금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숙련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볼 수 있는 다이아 이상 구간에선 OP마크를 달 정도로 트린의 지표가 좋거든요. 당장의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 트린은 픽률 7.4%, 승률 51.5%를 그리고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픽률 8.5%, 승률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린다미어가 어마어마하게 떡상해서 다들 초점이 여기에 가 있을 텐데 아트록스도 기분 좋게 1티어 재합류에 성공하였습니다. 픽률 13.2%, 승률 50.3%를 기록하고 있으니 아트록스 원래 즐겨 쓰셨던 분들은 다시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1티어 경향 때문에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나서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린을 상대로 나서스가 유리한 매치업인지라 픽률이 확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챔피언 순위는 12계단 상승하였습니다. 지표상으로도 트린을 상대로 400게임 54%의 상대승률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트린으로 나서스를 상대하게 되신다면 이겨먹으려고 한다기보단 정글 의식하며 채굴 쪽에 신경쓰는 것이 그나마 나은 접근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패치는 쇼진과 선혈의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통해 정리해보는 것으로 하고 탑쪽 꿀챔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넥톤과 뽀삐에게 꿀벌 달아주겠습니다. 이번 패치는 라인별로 눈에 띄는 챔피언들이 꼭 있습니다. 그중 자르바는 꼭 해야 할 챔피언, 내가 안 한다면 밴을 해야 하는 챔피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 조금만 보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정글 챔프 뭐 해야 하나요? 자르반. 제가 갱킬을 언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로 연습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르반. 저 정글 처음인데 뭐가 쉽나요? 자르반. 저 자르반. 네, 자르반에게 OP마크 한 점과 벌집마크까지 달아주겠습니다. 픽률 21.5%로 정글치고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픽률을 기록 중인데 승률은 52.3%입니다. 지금 리신이 픽률 21.8%, 승률 49.5%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신 지표 정말 많이 올라온 겁니다. 1티어로 저희가 분류할 정도이니 말이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상회하는 성적을 지금의 자르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패치 선혈 쇼진 기반으로 빌드를 바꾸면서 이미 챔피언의 체급이 바뀌었었는데 이번 패치 아이템들까지 모두 크게 버프를 받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 정글 쪽 문제는 근데 사실 자르반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솔랭 파괴자 렉사이는 숱한 너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높은 티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패치엔 픽률 4.8%, 승률 54.6%를 기록하며 역시나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자르반이나 리신, 이 둘이 아니면 니달리나 그브까지로 빠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렉사이 픽률이 더 낮게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렉사이 는 집도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달리는 픽률 11.6%, 승률 51.3%를 기록하며 역시나 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르반과 렉사이 그리고 니달리에게 OP마크를 한 장씩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반은 OP마크 두 장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번 패치 정글은 해야 할 챔피언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챔피언들 중 나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챔피언들도 있긴 합니다만 웬만하면 1티어 안에서 해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티어 안에 AP 챔프가 너무 적은데 AP 정글을 해야겠다, 엘리스, 탈리아, 사일 정도까지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꿀챔프는 자르반에 이어 렉사이 그리고 니달리까지입니다. 미드에는 어떤 꿀챔프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OP마크를 달아줄 챔피언은 없습니다. 그간 주목받지 못하던 챔피언들이 버프를 받으면서 많이 떠올랐고 비빔밥과도 같은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티어에는 4명의 챔피언 사일, 니코, 탈론, 벡스가 자리잡고 있는데요. 사일러스와 벡스는 이번 패치 각각 34계단, 21계단이 상승하였을 정도로 급부상한 픽입니다. 한꺼번에 이들의 성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픽률이 꽤 나오는데 승률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압도적인 1티어냐? 그건 아닙니다. OP마크를 안 달아준 것에서부터 눈치를 채셔야 하는데 꽤나 지금 쓸 카드가 많습니다. 당장에 키아나, 아크샨, 오리아나, 제드까지도 많은 선택을 받으면서 승률까지 괜찮은 1.5티어급 견역들입니다. 특히 오리아나는 이번 패치 버프를 받으며 31계단 상승, 앞으로도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픽인데요. 성적 자체는 일반적인 구간에서 픽률 8.1%, 승률 50.7%로 무난해 보일 수 있으나 라이엇 개발진들은 대만족하고 있을 성적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다이아 이상 구간에선 픽률 9.2%, 승률 52.3%,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픽률 9.5%, 승률 52.9%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조이도 이번 패치 버프에 힘입어 픽률 3.3%, 승률 51.2%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다른 메이지 픽들에 좀 더 사람이 쏠리면서 주목을 생각보다는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말이죠. 르블랑이나 나피리는 이번 패치 너프 혹은 관련 아이템 패치를 받으면서 2티어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예 죽지 않은 것에 다행이라 이야기를 해야 할 듯 하고요. 미드 럼블이나 미드 레넥톤과 같은 변형 픽들도 고승률을 기록하며 가끔씩 출몰하고 있습니다. 각각 52.3%, 53.5%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미드 트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드 트린은 픽률 1.1%, 승률 5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꽤나 다양한 챔피언들이 미드에서 쓸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글에서 체급 높은 픽을 뽑아주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물씬 드네요. 꿀챔프는 니코, 탈론, 벡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번 패치는 바텀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대로 흘러간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즈리얼은 픽률 31.2%, 승률 51.1%를 기록하며 OP마크를 가져갑니다. 애쉬도 픽률 11.2%, 승률 51.8%라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1티어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2티어도 거의 리스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비르는 여전히 픽률 12.7%, 승률 50.8%를 기록하며 본인만의 승리 플랜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빌드 개발을 통해 챔피언의 지표를 아예 바꿔버리는 일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유의미한 빌드 시프트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바텀에서 유의미한 순위 상승을 이뤄낸 건 사미라였습니다. 사미라는 픽률 11%, 승률 50%로 반반 라인 뽑기에 성공하였는데요. 덕분에 6계단 상승, 2티어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하드 캐리용 원딜들인 징크스와 아펠, 제리 등은 모두 승률 46%에서 48%대를 기록하며 바닥에 박혀있다는 사실까지 공유드립니다. 대신 마스터 이상으로 올라가면 제리의 성적이 픽률 24%, 승률 50.7%로 확 달라집니다. 1티어급인데요. 숙련도에 따라 제리 정도는 지금도 현역급이라는 것까지도 공유드립니다. 꿀챔프는 애쉬와 시비르입니다. 이쪽 1티어는 굳건합니다. 라칸과 불츠, 레리 지키는 세계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리까지도 1티어급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일러스를 상대가 뽑는지 신경은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사일러스 심심하면 나오고 있거든요. 라칸과 불츠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불츠는 이번 패치 많은 조정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타격이 없었고 밴율은 어느새 6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티어 라인에선 딜포터들이 아주 살짝 내려왔다는 점, 그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역갑주 너프가 있어 전체적으로 다른 서폿군의 기회가 왔나 싶으셨을 수 있겠지만 하드캐리형 원딜들이 같이 살아나야 그러한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파트너의 변화가 없다면 서폿 쪽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초중반 한타 교전에서 맛이 있는 챔피언들이 다시 주목받게 되는데 라칸, 렐과 같은 챔피언들이 고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자체 체급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나마 카르마 정도가 다른 타입으로서 고려해볼 만한데 1티어 챔피언들이 너무나도 든든한 건 사실이네요. 라칸과 불츠, 렐에게 꿀벌 달아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3.17 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